안녕. 짜잔. 올해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잠시 이동 중에 틈새로 라이브를 켜봤어요.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미리 생일 축하를 받아서 풍선이 있습니다. 이제 곧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 다들 밥을 드셨나요? 저는 아직 안 먹어서 뭘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켜서 되게 멍 때리고 있네. 다들 마지막 월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는 일할 겁니다. 일을 해야지. Hi, everyone. 저는 지금 이동하는 차 아닌데 심심해서 한번 켜봤어요. 원래는 저기 다른 그 V앱으로 켜보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저 인스타 라이브가 더 쉬워요. 약간 좀 더 인싸가 된 거 아닐까요? 어디 가니? 어디 갈게요? 비밀입니다. 원래였으면은 어제 저희가 만났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어제 공연했으면은 너무 즐거웠겠지만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크게 안 아쉬워하고 1월 31일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얼른 더 쇼에서 보고 싶어요, 블링크. 기대해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정규 앨범이 나오면서 곡도 많아졌으니까 더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신납니다. 많이 무대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 보여드려서 아쉬웠는데 더 쇼에서 좀 더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첫 시작을 멋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만땅이래. 나도야. 짠. 뒤에 있는 꽃이 크리스마스 꽃이었어. 집에다가 저 토끼를 꽂아놔야겠어요. 귀엽지? 약간 지금 아직도 나 점심인데 아직도 잠이 덜 깨서 아까 일어났는데도 잠이 아직 덜 깨서 계속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깰 수 있을지.
아, 맞아. 드디어. 드디어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 제 마니또가 선물을 줬어요. 오늘 받았어요, 오늘. 오늘. 분명히 샵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이 분명히. 누구냐, 너. 아직도 몰라요. 저희 멤버들끼리는 멤버들을 안 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단체방에서 막, 뭐야, 이거. 막, 누가 줬어? 너지? 막, 너지? 이런데 아무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난 마니또조차 없는데? 누구야? 막, 김제니, 너내 이름 안 썼지? 제가. 제니가 이름을 써서 저희가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개인으로 톡 보내서, 야, 너내 이름 안 썼냐? 너내 이름 안 썼지? 내 마니또 유니콘이지? 막. 한대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마니또가 선물을 놓고 갔어요. 샵에다가. 그래서 지금, 나도 마니또가 있어.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지금이라도 과자 한 봉지라도 주면 용서해줄게. 막 넣으면 제발 갖고 와줘. 막 이러면서. 막, 아, 뭔가 되게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 다들 막, 야, 막나 이거 받았어. 뭐야, 누구야? 막 이러는데. 저도 줬거든요. 마니또한테. 막, 어? 나는 진짜 누가 나한테 잘해준 기억도 없는데? 누구지? 정성이라도 보여. 근데 오늘 받았어. 궁금해. 애들아, 나도 마니또 있어. 이따 단체방에 보내야겠어. 어? 아, 아니겠지? 멤버 아니겠지? 내가 말한 거 보고 급하게 준비한 거 아니야? 조심해. 크리스마스까지였는데 지금 3일 밀렸어. 어쨌든 걱정 마세요. 저 많이 또 있어요. 짜잔. 저 핑크색 꽃이 마음에 들어. 이 꽃을 제가 잘 가져갈 거예요. 내가 찜해놨어. 메리 크리스마스래. 메리 크리스마스? 응.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제 곧 2021년이 되는데, 2021년 1월 31일. 갑자기. 결국 계속 거기로 가. 아니, 2021년 하면은 제일 가깝게 기대되는 게 그날밖에 없어서 계속 그 날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1월 31일. 뭔가 시간이 생기니까 막더 뭔가를 추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드는데 고민해봐야겠어요. 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에는 다들 뭘 하나? 저는 해리포터 봤어요. 저는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해리포터 다시 보고 그랬어요. 인스타 라이브는 댓글을 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댓글이 I love you래. I love you too. Speak English, please. 응? 하이. 사랑해, 지수. Me too.
어쨌든 지금 이동을 하는 길에 잠시 시간이 남아서 블링크한테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블링크가 잠시나마 재밌었길 바라며 배고프다. 점심을 가서 도착하면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점심을 먹고 일하고 그럴 겁니다. 다들 얼른 점심 챙겨 먹고 감기 조심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마스크는 항상 한 세네 개씩 갖고 다니세요. 조심히 다니면서 연말 잘 마무리하고